지난 세월, 울고 싶은 순간이 오늘뿐이었으랴. 무너지고 싶은 순간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과 함께한 지난 추억이었다. 사진만으로 그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을 때 그가 종종 찾는 곳이 있다고 해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근데 차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차가 17년 됐어요. 17년? 예, 17년 됐는데 이 차가 너무 고마워요. 예, 가끔 부품이 이제 몇 개 고장은 났는데 그래도 정말 결정적인 속은 안 쓰게요. 이 문도 지금 이거 손잡이가 며칠 전에 떨어졌어, 이게. 아, 손잡이가 떨어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열고 나면요. 이게 다른 걸로 붙일 수도 없고 구하기 힘들어서 이걸 알면은 여기 잡아당기고 여기 열쇠를 넣어서 이렇게 이거네. 세상에 차를 갖다 이 열쇠를 여기다 넣어서 여는 차는 이거밖에 없을까 이렇게 열어야 돼. 이 몇 군데 고장 나는데도 뭐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래도 뭐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즐겁게. 가끔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무심결에 찾게 된다는 그곳.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앙담은 입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 어느 주택가를 찾은 명재씨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제가 이제 85년도에 결혼하고 28년 됐죠? 결혼하고 처음 살던 신혼집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이 집이 제가 100에 7만 원짜리 월세 살았거든요, 신혼 때. 그때 이제 주인집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주인은 이제 안방, 우린 건너방. 이제 저녁에 이제 행사나 방송 갖다 늦게 오면은 한 10시, 11시 오면은 주인 다 잘 때 주방에서 이제 주방 같이 썼어요. 더그덕거리는 게 이제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 거 주인한테 깰까봐. 이제 그 미안한 부인의 마음을 읽고 제가 행사 갖다 늦게 오면은 밥을 안 먹어도 먹었다고. 오빠 밥 먹었어? 이러면 먹었어 이러고선 그냥 꼬르륵꼬르륵 하는 배를 움켜쥐고 잤던 정말 마음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죠.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다시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번에 찾아갈 곳은 그가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장소라고 한다. 지금 또 어디 네.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참 고생해서 5년 동안 아까 그 100에 7만 원짜리 월세부터 신혼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4년 만에 집을 장만한 곳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1층짜리 양옥집인데 그 앞에는 큰 목련나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연못도 제가 직접 만들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아이도 여기서 또 둘째 낳고 정말 정이 든 곳인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이제 한 뭐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앞에 목련나무도 없어지고 1층 집이 이제 2층으로 바뀌고 많이 바뀌어 동네도 바뀌었는데 그래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 옵니다. 오면은 그 연못을 제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붕어도 키우고 막 그랬던 아주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가끔은 이제 옥상에 거기다 이제 파라솔도 펴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네. 네. 내 식구의 아기자기한 추억이 묻어있는 집을 보자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 하나. 이 집을 살 때요 제가 그 잊지 못할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 월세 사는 집에서 제가 애엄마한테 이제 집을 사도 되겠다. 집을 하나 장만하자.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 집을 보러 다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애엄마한테 모든 걸 맡겼거든. 그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집을 봤다는 거예요.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결혼식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막 너무너무 좋은 집이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다고. 이 집이라고. 그래서 그 저 목련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냐고. 저 꽃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다고. 이거 꼭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잊지 못할 추억이 그 목련꽃보다도 그 제가 뒤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애엄마가 애는 하나 없고 하나 손에 끌고 앞에서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산을 썼어도 비가 들이치잖아. 저는 뒤에서 울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요즘 들어 부쩍 옛 기억을